자, 너 여기 살아? 네. 이름이 뭐야? 광땡이. 광땡아! 광땡아! 지나가던 사람인데 애가 귀엽게 생겼어요. 아니, 잠깐만요. 지난번에도 이 대문 앞에서 본 것 같은데 혹시 우리 미워 보러 오신 거예요? 두두두두두 하는 거야? 돌아간다. 저 집에서 만든 모가차예요. 드셔보세요. 고맙습니다. 좋은데요? 광 미호는 일이 있어서 외출했어요? 예. 얼마 전에 약혼식을 했다고 들었는데. 예, 그렇게 됐습니다. 약혼까지 한 사람이 옛날 애인 집에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? 죄송합니다.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자꾸 마음이 쓰여서 죄송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 우리 미호 보살펴 주셔서 고맙습니다. 고맙긴요. 피는 안 나눴지만 미호나 나나 서로 의지하고 보살펴 주면서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기 걱정은 말고 총각은 총각 인생 살아요. 예, 알겠습니다. 그럼. 야, 광동아, 할머니한테 와, 일로. 자, 일로. 애가 참 귀엽게 생겼네요. 낯도 안 가리고요.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. 아저씨 갈게. 아, 저 친구는 누구예요? 광땡이 아빠예요. 예?